보다는 이게 무슨 비법이 따로 있나 보다. 어, 진짜 그러네. 사장님,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아, 저희가 다 그 처리를 해요. 무슨 처리? 저 잡내랑 그거 없애려고 처음에 식초물에 좀 담가놨다가. 어? 식초물에 넣으면 이 고기가 식초 냄새가 그러면, 나지 않아요? 아니죠. 살은 단단해지고 그 뼈는 부드러워져요. 인천 선동 꽃게만 쓰는 양념게장은 44년 전 개업 당시부터 인기 메뉴였다죠. 식초물에 담가놓으면 이 속의 살은 단단해지지만 이 겉의 이 껍질은 오히려 그러니까 부드러워져요. 연해지는 역할을 해주는 게 식초예요. 와사비 같은 경우는 항균작용을 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이제 대장균이나 바이러스 균 같은 거 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양념 채소 등 꼭 입자를 굵게 갈아야만 그 맛과 향이 제대로 난답니다. 딱 드실 때 개운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 고추장에서 쓰는 붉은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좀 이용해서 고춧가루만 사용하고 있어요. 게장은 아침에 한번 담고요. 또 오후에 한번 담고 손님들한테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씩 자주자주 담는 거예요. 40년 된 비법이 숨어 있는 거라 다른 집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네. 뭐가요? 좀 많이 드셔보세요. 하나 더 들어가. 숙성 없이 그날 그날 만들어 쓰기에 게장보다는 게 무침에 가까운데요. 이름이 뭐가 중요할까요? 맛있으면 좋겠죠. 씹는데 전혀 부담이 없고요. 아, 확실히 게 껍질이 진짜 많이 부드러운 것 같아요. 다른 양념 게장하고는. 그 약간 살에서 단맛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단지 식초에 넣어놓은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껍데기가 얇아졌나. 근데 다른 집 저 양념게장은 씹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 입안에 다칠까 봐. 그럼 씹으면 부엌 들어. 이야, 식초 하나의 마법. 또 한 수 배워갑니다. 손으로 눈썹 땀 흘리는 것 좀 보십시오. 아니, 땀 흘리는 거 봐. 와, 어떡하지, 땀이. 근데 선생님 매운 거 잘 드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매운 거예요? 네. 응? 저는 너무 맵습니다. 젊다고 매운 거 다 잘 먹는 것도 아니네요. 약간 맵더라도 입이 막 속에서 불이 나더라도 자꾸 젓가락에 숟가락에 가는 이유가 식욕을 땡기니까 그래. 아니, 속상해요. 되게 매운데 자꾸 젓가락이 가서. 이 집 요 맛의 특징은 매우면서도 약간 그것에 상응하는 단맛. 그리고 비율을 아주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처럼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1979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79년? 네네. 그럼 44년이요? 네네. 40년이 넘었어요. 그럼 어머니? 어머니가 야. 이렇게. 아, 네. 옛날부터 야. 제가 저기를 했는데 이 딸이 이제 성장하면서 더 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맛있어요. 속세계도 못 자르겠네요. 쪽재기는 일이 없어요. 편하게 사셔야지. 이제 지금은 이제 밭에 일을 해야지. 밭에 다 뜯어다가. 무슨 밭? 무슨 밭? 농사 지어요, 저는. 이거 직접 다 키우신 거예요? 배추 겉절이 나가는 그런 것도 다 배추도 나고 무도. 밭일에 식당일까지 겸했기에 44년 세월을 버틴 거지요. 야채에 저는 콩나물하고 무채 저런 걸 넣고 비비 드시면은 야채를 많이 드시면 건강에 좋으라고 일부러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꽃게 맛에 고기 맛까지 쏙 밴 양념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법이죠. 직접 키운 채소 찬까지 비벼 먹어야 제대로 마무리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꽃 백반의 불꽃 같은 클라이막스라고 할까요? 이게 돈으로 이제 2만 9천 원 갖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 너무 행복한 밥상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아주 좋은데.